많은 것이 바뀌었다. 작은 회사였던 지는 어느새 테알랄로로 옮겨 쿠티비가 되었고 많지 않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엄청 많아졌다. 당연히 사무실도 커졌다. 그리고 상호형도 커졌다. 아니 정확히는 돼지가 됐다. 안 커진 건 야채식의 눈크기 뿐이었다. 여러분 따랑이요! 구독 눌러주세요! 따랑이요! 동준아 안녕? 안녕하세요. 동준아 형 그 시청자들이 요새 형 살쪘다는데 형 살쪘어? 안 쪘지? 네 형 아직 날씬해요 형. 아 그래? 그치? 아 역시 우리 영준이 보는 눈이 있어. 아이씨 돼지 새끼. 그리고 돼지가 된 상호형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. 야 영준아 형 궁금해? 아니 날씬. 영준아 형 궁금하냐? 살 뺄까 이거 살 뺄까?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? 에이씨 돼지전이. 궁금하냐? 너 존나 쪘어 돼지전아. 영준아 형 뚱뚱하냐? 형 뚱뚱해? 아니요. 영준아 형 뚱뚱하냐? 영준아 형 뚱뚱하냐? 영준아 형 안 뚱뚱하지? 어? 네 형 어. 아씨 돼지 통고이로 만들어버릴까. 영자같이 생겨가지고. 아 그래도 살찐 것 같아. 운동이나 해야겠다. 운동해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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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한 데이 새끼 살맞춰가지고. 아 이상한 이상한 데이 새끼야. 너 존나 뚱뚱해. 랜딩이랑 똑같아. 너 이상한 데이 새끼. 새끼 누구야? 이 살쪘어 이 데이 새끼야. 새끼 누구야?